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였습니다. 데이비드 맥클레란이라는 심리학자인데, 보통 심리학자들이 사랑에 대하여 별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흥미를 깊이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버드 대학에서 테레사 수녀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은 뭐 세계적으로 다 똑똑한 학생들만 와 있는데 말이 많았어요. 그뭐 수녀를 왜 초청을 하느냐? 뭐 수녀한테 우리가 뭐 들을 게 뭐가 있냐? 배울 게 뭐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나 또 어떤 학생들은 나는 테레사 수녀님을 존경한다. 그 다음에 또한 3분의 1은 아주 나는 테레사 수녀님 오신 것을 대환영한다. 나는 그분을 인간적으로 존경한다. 그분 참 나는 좋아한다. 이런 학생들이 한 3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이 3분의 1은 뭐, 그저 그렇다. 난 뭐, 존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구태여 미워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나는 무신론자다. 그 뭐, 수녀가 왜 오느냐? 나는 별 관심 없다. 그 오는 거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빗 맥클레란드라는 이 교수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테레사 수녀님은 그 인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도시, 그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가장 못 사는 도시 인도의 거기가 어디더라? 네?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쪽에 인도의 그 서쪽 해안에 있는 뭄바이, 옛날에는 봄베이라 그랬죠. 그 도시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이제 반대쪽에 동쪽에 있는 이큰 도시인데 이 도시는 굉장히 못 살아요.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도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환자들도 많고, 정말 처참하게 사는 도시인데, 요즘은 인도가 경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그렇진 않죠. 근데 그 도시에서 테레사 수녀님이 그 다른 수녀님들과 함께 그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그참 봉사 생활을 정말 감동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분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냈냐고 하면, 그 테레사 수녀님을 비롯한 그 같이 일하는 수녀님들이 정말 그 봉사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큐로 많이 찍혔어. 여러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 이런 분들이 가서 그래서 그 다큐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잘 찍은 그거를 구해 가지고 이 하버드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특히 뭐 대부분이 환자들이에요. 그 환자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감동적 다큐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데 보여주기 전에 그 보여준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 그 수녀님들이 그 불쌍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랑을 아무 조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모습을 이 참 똑똑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면역 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이제,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무슨 검사를 했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입 안에는, 이 구강 안에는 균들이 아주 많아요. 뭐, 여기 얼마나 균들이 살기 좋습니까? 그렇죠? 촉촉한 게, 따뜻한 게 아주 균들이 살기 좋죠. 그러니까 이빨에도 균이 많이 붙어 있고, 이빨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밥 먹고 양치질을 안 하면 균이 많이 살죠. 그 음식 찌꺼기도 또 입안에 많이 남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균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이 침 이제 침샘에서 침을 생산하는데 그 침 속에 침 속에 그 병균들을 너무 병균들이 너무 많이 번식하지 않도록 그 병균을 억제하는 면역 물질들이 생산이 돼요. 그 이제 침 그래서 이제 그 IgA라는 물질들이 생산이 됩니다. IgA. I는 면역, 요거는 G는 글로블린. 그래서 이뮤노글로블린 해가지고 면역 단백질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A, G 뭐 이렇게 종류들이 E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이 A라는 이 면역 단백질이 입안에서 많이 생산돼요. 이제 그거는 이 면역 물질, 면역 단백이죠. 면역 단백은 T 세포가 아닌 B 세포, B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켜지면 이 면역 단백질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우리 입 안에 병균의 과잉 번식을 억제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입에서 입냄새가 아주 고약한 때가 있죠. 그렇죠? 그 주로 어떤 때 그래요? 예? 피곤할 때 그래, 피곤할 때. 왜 피곤할 때 그럴까? 내가 피곤하다면은, 그게 내가 과로를 했기 때문에, 과로를 하면 이게 절제 원칙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을 충분히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과로했다, 피곤하다, 또는 과로와 동시에 내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침샘에 와 있는 그 B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이 면역 단백 A를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 그러면 면역 단백 A가 생산이 억제가 돼. 그러면 입 안에 병균들이 어떻게 해요? 막 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들이 막 과잉 번식을 하면 그때 입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우리가 안 피곤하고 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입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때는 그 이 B세포가 면역 단백 A를 잘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잘 켜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면역 단백 이 입 안에 침 속에 있는 면역 단백 양을 측정을 딱 했어요. 자, 그러고서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이제 다 끝나고 그 다큐를 다 끝내고 어떻게 했냐면은 침 검사를 다시 했어요. 면역 단백 A가 변화가 됐는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역 단백 A가 증가했다면 이 B세포 속에 있는 면역 단백 A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증거예요. 켜졌다는 증거지. 예. 그래서 이 면역 단백 A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3분의 1은 그 테레사 수녀를 어떻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3분의 1은 뭐예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아, 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하고 난 상관없다고.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아주 테레사 소녀님을 존경한다. 나도 교회를 잘 나가는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팍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죠? 팍 올라갔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나는 중립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존경한다는 사람들보다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상당히 올라갔어요. 나는 테레사 수녀 별로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 네? 그 사람들도 올라갔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남이 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 그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도 그런 다큐를 보면 어느 정도 조금의 감동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감동을 받죠.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감동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켜지는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 나를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더 큰 감동을 받을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어떻게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켜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그 예수 믿으라는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나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괜히 하나님 뭐 나한테 뭐 잘못해 준 거 있어요? 근데 무조건 싫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유전자가 어떻게 많이 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참 이분이 참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심리학자들 사이에 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어떤 면역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초래하는 특별한 에너지, 그 힘을 가졌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관념을 좋습니다. 아, 그 사랑이란 게 그냥 시시한 무슨 뭐 유행과 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의 건강에 어떤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 점에 대하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란 거는 눈에 안 보이는 데다가 만질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특별히 더 비싼 걸수록 어떻게 뭔가 내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은 철저히 조건적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거는 뭔가 안 믿어져. 내가 내 돈 비싼 돈을 주고 어떻게 힘들게 구하면 그거는 이야 이제 이거 먹으면 이제 내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정말 이게 습관화되어 있고,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나중에 돈만 버리고, 알고 보면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 교수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원숭이 아주 우적적이죠. 이 교수 이름이 로버트 지멀만이라는 교수예요. 이 머카크, 이 원숭이라는 건데, 참 재밌는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종류, 여기 원숭이 새끼죠. 그래서 여기 귀가 여기 있고, 손이 있고, 요거 뭐예요? 요게 이제 젖병, 우유병이야.
우유병에게 이제 꼭지가 있고, 그렇죠. 있고. 그, 이제, 그런데, 이쪽 엄마는 아주 어떻게 생겼어요? 딱딱하고, 예, 네. 딱딱하고, 예, 네. 표정도 없고, 예. 네. 그런데 이쪽 엄마에게는 우유가 있어. 젖어있어. 이쪽 엄마는 아주 포근한, 아주 부드럽고, 얼굴도 둥근 얼굴이고, 이런 두 엄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주로 어느 엄마한테 가 있게? 예, 네, 포근한 엄마한테 가 있어. 근데 포근한 엄마한테는 젖병이 없어. 그래서 포근한 엄마에게 가 있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배가 고프면 이 포근한 엄마를 안 떠나고 입만 젖꼭지가 되네. 그래서 이 짐어만이라는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하하 이 원숭이 새끼들도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다 내가 병이 나야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병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는 없어요, 이제. 무슨 노력을 하면 됩니까? 네, 사랑을 해주는 노력을 해야 돼. 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예? 네? 예? 네? 글쎄. 그래서 남편한테 뽀뽀도 해주고, 이쁜 말도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도 해주고 내가 가만 보니까 남편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 같아. 그렇잖아요? 인상이 그래. 예, 네, 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남편한테 좀 관심을 보여. 자, 또 참 재밌는 실험들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는 젖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 안 고플 때는 뭐예요? 예, 네, 부드러운 엄마, 사랑하는 엄마한테만 딱 붙어 있어.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에 이 부드러운 엄마를 놔뒀을 때는, 얘가, 이 새끼 원숭이가 훨씬 더 활발해요. 그래서, 이 낯선 물건, 이런,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동물들은, 뭐를 지키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의 고유 영역. 양력을 지켜요. 그래서 이런 장난감 비슷한 거를 갖다 놓으면 이 원숭이가 영역을 지켜. 가서 공격을 해. 이거는 내 영역이야. 그런데 이제 이 엄마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여기 이런 걸 하나 갖다 놓으면 겁이 나가지고 영역을 못 지켜. 용기가 안 나. 그런데 거기다가 엄마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네, 용감하게 영역을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그 무의식에 대단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죠. 여러분, 그 쥐 실험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죠? 쥐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여기는 쥐장이 있는데, 쥐 네 마리만 달랑 있어요. 여기는 쥐장은 같은 쥐장인데, 쥐만 네 마리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예요? 놀이기구도 있고, 응? 장난감도 있고, 그래. 예. 자, 그래가지고, 먹는 음식은 꼭 같은 음식을, 같은 양을 줘요. 응. 그러니까, 여기 쥐들은 그냥 음식만 먹고 별로 할 일이 뭐예요? 없어. 여기는 음식도 먹고 그다음 뭐예요? 재밌게 놀 수가 있어. 예. 네. 자, 그럼 여기 쥐들은 산다는 게 뭐냐? 먹는 거다. 이러고 사는 쥐들이고 여기 쥐들은 뭐예요? 아, 먹는 것만이 살맛이 아니다. 이렇게 재미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오면 강의도 듣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이래서 시간을 좀 재미있게 보낼 수 있어. 노래도 부르고, 그런 바이올린 연주도 듣고, 우리 경석 씨 노래도 듣고, 오늘 명일 씨 기타도 듣고, 그래서 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 좀 흥을 돋군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냥 밥 3끼만 먹고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유전자 다 꺼져버리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자, 왜 이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냐면 뇌세포라는 것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의사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뇌세포가 죽더라도 뇌 안에서 그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신해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뇌세포가 재생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뇌세포가 잘 빨리 재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뇌세포가 재생이 잘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연구의 일부가 이거예요. 그 여기 보면 이게 뉴욕 타임스 신문 기사인데 아주 톱 기사죠, 그렇죠? Brain may grow new cells daily. 뇌에서 매일 매일 새로운 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라는 이 대서 특필이에요. 왜 현대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오랫동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뇌 속에서 새 뇌세포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포가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봤더니,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보면 new nerve cells 새로운 신경세포가 adult는 성인이죠.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 하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고 봤더니 이 뇌 속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연두빛 색깔이 나는 스템셀 한국말로 하면 스템셀을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줄기세포 신경 줄기세포가 있어서 그 줄기세포 어떤 뇌세포 여기 보면 빨간 색깔의 세포들이 뇌세포입니다. 이 뇌세포들의 특징은 꼬리가 어떻게 꼬리가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라는 세포는 모든 다른 세포들로 성장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아주 원시적 세포예요. 그래서 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팥이 망가졌을 때 콩팥 세포들도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콩팥을 샅샅이 조차를 해보니까 콩팥 안에도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많은 콩팥 세포가 망가져서 죽어서 없어져 버릴지라도 콩팥 안에 줄기세포가 있다면 그 줄기세포가 자라나서 새로운 콩팥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야, 그러면 여러분 자 치매라는 병도 이 뇌세포가 빨리 죽는 사람이 치매에 빨리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고 하면 뇌세포 뇌에서는 하루에 약 10만 개가 되는 뇌세포가 매일매일 죽고 있다. 그리고 뇌세포에서는 뇌에서는 뇌세포들이 죽기만 하지 절대로 새로운 뇌세포는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다 틀렸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뇌도 보니까 뇌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여기 1 그려놨죠. 3단계 성숙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1단계 성숙을 하면 이제 이런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을 하면 벌써 뇌세포 닮은 그렇죠? 이런 미성숙 뇌세포가 되고 이 미성숙 뇌세포에서 3단계 성숙을 하면 완전히 성숙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 뇌세포가 매일매일 10만 개씩 죽는다라고 할 때 그 10만 개가 죽는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10만 개씩 동일하게 죽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4만 개밖에 안 죽어. 그래서 그 10만 개라는 것은 어떤 수치예요?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아. 자, 어떤 사람은 4만 개밖에 안 주고, 어떤 사람은, 예? 네? 어떤 사람은 16만 개가 주고, 그러면 10만 개라는 거 어떻게 나옵니까? 두 사람의 평균치를 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16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4만. 그러면 이 두 사람 거를 합하면 몇만 나와요? 20만. 그러면 평균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2. 하면 답은 10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개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수치가 다 평균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16만 개 죽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4만 개 죽는 사람이 돼야 돼. 4만 개 죽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4만 개밖에 안 죽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사람? 예. 네. 자, 10만 개가 죽어도 6만 개를 새로 뭐예요? 만들 수 있으면 4만 개밖에 안 죽는 사람이 되지. 뭐 쉽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뇌세포가 이렇게 잘,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는 사람이 될까? 줄기세포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이 줄기세포가 자꾸 새 뇌세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한 실험이 이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쥐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 쥐들을 예를 들어서 한 2년 키워가지고 이 뇌를 잘라내가지고 세포 숫자를 검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게 완전히 달라.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냥 뭐 산다는 것은 먹는 것이다. 그리고 별로 살맛 없이 무료하게 무의미하게 산 쥐들의 뇌세포가 새로운 뇌세포가 증가한 숫자는 약 2만 2천 개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서로서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만 나게 산 쥐들은 어떻게 뇌세포 재생 숫자가 뭐예요? 예. 여기 보면 number of new neurons. 이 neuron이라는 말은 뇌세포란 말입니다. 새 뇌세포. 새 뇌세포의 숫자. 2000, 4000, 6000.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꼭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서로 재밌다. 서로 뭐예요? 사귀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 네. 좀 그것도 살만 나게 재미 뭐예요? 있게 예. 네. 살 때 아, 여러분 같은 음식 같은 양을 먹은데도 불구하고 뇌세포 새 뇌세포가 생겨나 숫자가 훨씬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뭘 좋은 걸 먹는다, 뭐, 이런 것보다,
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좋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런 면 소위 유형적인 어떤 물질적인 면보다는 뭐예요? 이런 무형적인 어떤 영적인 그러한 활동이 훨씬 더 여러분의 유전자나 세포들의 재생이나 이런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뉴스타트를 하면서 너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엄격하게 뭐를 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에 그 맛있는 버섯 탕수육이 나왔어. 아시겠죠? 버섯 탕수육. 근데 버섯 탕수육은 버섯을 어떻게 튀긴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엄격하게 배웠으면 그거는 뭐 큰일 나는 거야. 왜? 튀긴 거니까. 아시겠죠? 튀긴 거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혹시 아세요? 기름에 열을 가했기 때문에 그 기름이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름이 산화. 그래서 기름이 산화되는 것은 그게 산패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산소가 너무 많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 기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름이 산화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기름을 자꾸 반복해서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사용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어떻게? 산패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산패가 된 기름은 아주 건강에 안 좋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튀긴 음식을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튀긴 음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펄쩍 뛰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첫째, 기름을 아주 고급 기름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탁 한번 튀기고 뭐예요? 딱 끝나면 돼. 그러면 새기름을 사용할 때는 산패가 전혀 산화되지 않는 기름을 딱 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어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내에서 이렇게 튀긴 음식을 먹는데 식당에서 먹는다면 산화된 기름이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가끔씩 그런 튀긴 맛도 봐야 돼. 아시겠나? 그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 원칙만 따라서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좀 뭐가 있어야 돼? 예? 좀 유연해야 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유두리가 있으면서 예. 뉴스타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너무 그 먹는 음식에 대하여 너무 엄격하다가는 김새 버려. 아시겠죠? 에이, 뭐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에이, 관둬. 이래 버리면 유전자 팍 꺼져 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하라고 하고, 야, 오늘은 버섯 탕수육이 나왔네. 탁 이래서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너무너무 고소하다, 맛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해야지. 너무 원칙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완전히 원칙의 노예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이 옛날 구약 성경에는 율법대로 뭐 다 뭐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맨날 그러다 보면 맨날 안 되는 게 신앙이야. 그렇죠. 뭐 못하는 게 신앙이야.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옛날, 그렇게 너무 짜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암 재발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래서 앉는 사람은 재발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니까 결국은 이 무형적인, 그 영적인, 정신적인 면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참 사랑이란 것은 전혀 돈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 가시면 정말 그 유형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그 담아 가지고 가시는 그 사랑, 그 생명,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 2부에 못 남으시더라도 꼭 그 2부 강의를 꼬박꼬박 어떻게 잘 들으시면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잘 회복되시기를